2020년 고3 모의고사 7월 23번 주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뭐 내신 공부니까 전체적인 단락 흐름을 좀 얘기를 하면 먼저 배경 설정했다. 자, 소재가 애완동물인데 이 배경에서 애완동물을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버리는 것, 유기하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제기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자신의 그 이 글쓴이의 생각 딱 이렇게 핑크색 부분에서 던져놓고 그 아래쪽에 그러면 왜 이렇게 해서 안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인 진술로 아래쪽에 나와 있다고 하겠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분은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한 핑크색 형광색 부분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박스로 표시한 부분은 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는 그런 단락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게. 애완주인 동물들은 때때로 질려버립니다. 그들의 동물에 그리고 become overwhelmed, 완전 압도당하게 됩니다. 뭐에 의해서? 바로 caring for, 돌보는 것에 의해서지. 그러니까 많은 수의 애완동물을 돌보거나 또는 그 한 마리의 아주 힘든 애완동물을 돌보는 것에 의해 압도당해버린대. 그러니까 뭐 그 동물에 대해서 질렸든지 아니면 돌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든지 이렇게 애완동물 주인들이 이제 지쳐버리게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rather than. 자, 비교 부사구가 앞으로 와 있지. 그래서 rather than face the stress, 그 스트레스와 직면하기보다는 어떤 스트레스? turning the pet into a shelter, 그 보호소로 애완동물을 들여보내는, 보호소로 애완동물을 들여보낸다. 그러니까 보호소에 이제 그 애완동물을 보내는 그런 스트레스와 직면하기보다는, 자, 여기서 이게 왜 스트레스냐? 애완동물을 예를 들어서 이제 돌려보내려고 하면 보호소에 맡기려고 하면 그거 왜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러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애완동물에 뭐 이제 문제점이 없냐 막 여러 가지 막 조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게 이제 귀찮다 이거지. 귀찮다. 자, 이렇게 그러한 스트레스에 직면하기보다는 주인들은 drive pets far from their home range, 그 애완동물을 차로 데려갑니다. 어디로? far from, 그들의 집 범위로부터 멀리, 그들이 집이 있는 그런 어떤 지역으로부터 멀리 운전해서 데려가서 그 다음에 abandon them, 그들을 버립니다. 그 애완동물을. 아주 못된 사람들이지. 차라리 아예 그냥 애완동물을 키우지를 말지, 이런 사람들. 근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믿습니다. 자, 뭐라고? 여기 이제 대생약돼 있지. 그 동물이 has a better chance, 더 나은 기회를 가진다고. 뭐 할기에? 바로 생존할. 자, 이거는 분사구문. 뭐 하면서? roaming free,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며 생존할 더 나은 기회를 가진다고 믿는다는 거야. 뭐보다는? 바로 보호소에서 보다는.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보호소로 보내가지고 만약 유기견들 같은 경우, 버려지는 개들 같은 경우 주인이 안 나타나면 안락사시키잖아.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그냥 자유롭게 사는 게 낫는 거 아니야? 뭐 이딴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그런데 그것이, 자, 여기서 이제 문장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 사이에 which is가 생략돼 있다. 자, which is가 생략됐다는 거는 which는 뭐를 가리켜? 바로 앞 문장이지, 앞 문장. 그 동물들이 밖에서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며 사는 게 보호소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믿는 바로 그것이 is a false belief,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지. 해놓고 이 믿음 밑에 PP 형용사 들어갔지. 어떤 믿음? 형성되어진. 뭐 하기 위해서 형성되어진 잘못된 믿음? 바로 to shelve the pet abandoner's conscience. 바로 그 애완동물을 버린 사람들의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해서,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배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동물을 아무렇게나 이렇게 유기하는 것, 잘못된 거다. 어떤 문제점을 딱 제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완전한 주장, 그게 뭐냐? Releasing your pet, 너의 애완동물을 풀어주는 것은 is not the answer, 바로 답이 아니라는 거야.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 그럼 이 안에는 이제 부사절이 들어왔지? 뭐 그것이 고양이든 토끼든 또는 bearded dragon. 자, 이거는 뭐 턱수염 도마뱀이지? 턱수염 도마뱀이든지 간에 너의 애완동물을 풀어주는 것이 답이 아니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러니까 버리지 마라 이 얘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아래쪽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미리 얘기를 하면 왜 그래서는 안 되는지, 왜 이렇게 동물들을 아무렇게나 유기해서는 안 되는지,
그러니까 동물들을 유기했을 때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거야. 자, 일단 구체적인 짓을 보자. 전형적으로 사람들은 보고합니다. 응? 떠돌아다니는 개를 보고합니다. 뭐를 위해? 바로 동물 통제 당국에 의해 데려가지는 것을 위해. 그러니까 동물 통제 당국이 데려가라고 개들을 신고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 당국들은 who take the dog? 그 개를 데려갑니다. 어디로? 지역 보호소로 데려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뭐 동물 관리 당국에게 신고를 하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데려간단 말이야. 그래놓고 지역 보호소로 데려가게 된대. 자, 그런데 고양이와 아주 이국적인 또는 그리고 이제 unusual 아주 특이한 동물들은 이 안에 이제 부사절 들어가 있다. Unless confined to a small area. 그러니까 작은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면 여기서는 이제 주어 비동사 대야리 생략돼 있지. 그러니까 고양이와 이런 다른 아주 특이한 동물들이 다른 지역, 작은 지역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지 않다면 얘들은 어떻다? 주로 발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습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지? 너희들 도둑고양이 보면 알 거야. 야, 도둑고양이 이렇게 잡기가 쉽냐? 걔네들 엄청 잘 숨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일 얘네들이 어떤 딱 한정된 갇혀 있는 장소에 있다면 그것들을 잡겠지만은 딱 이렇게 탁 트인 장소, 보통 일반적인 뭐 동네 이런 데 있으면 거의 못 잡는다는 얘기지. 그렇지? 자, 그래서 그 풀려난 애완동물들은 어떤 애완동물? 이거는 PP 형용사네. Not captured. 포획되지 않은. 그리고 보호받지 않는 그러한 풀려난 애완동물들이 suffer 고통을 받습니다. 뭐로부터? 날씨, 야생 포식자, 그리고 적절한 먹이의 부족으로부터 고통을 겪는다. 그리고 몇몇 그 애완동물들은 die a difficult death, 아주 힘든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야. 힘들게 죽는다는 거야. 자, 그런데 또 이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풀려난 애완동물들은 survive, 생존합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번식합니다. 실제로 요즘 우리 주위에 아파트에 보면 굉장히 막 도둑고양이들 많이 다니지. 얼마 지나다 보면 걔네들 완전 떼를 지어 다닌다니까. 번식에 성공한다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얘들한테 잘된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 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풀려난 그 애완동물들이 잘 생존해서 번성한 경우에는 the survivor pets, 그 생존 애완동물들이 become an invasive species. 바로 침입종이 된다는 거야. 생태계에 있어서의 침입종. 그리고 그 환경이 고통을 받게 된다. 아,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뭐가 되니? 답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번이지. 왜 애완동물 주인들이 should not set unwanted pets free? 그 원해지지 않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애완동물을 풀어주어서는 안 되는지. 바로 답은 3번이 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뭐 이제 내신 공부니까 만일 이거 변형 문제라 나오면 뭐로 나오겠니? 변형 문제 나오기는 그렇게 아주 추천하고 싶은 단락은 아니었어. 뭐 그렇게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래서 만일 나보고 낸다고 그러면 아, 문장 넣기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문장 넣기를 낸다고 하면 어디를 내냐면 바로 이 부분을 내지. 다른 풀려난 애완동물들이 생존하고 성공적으로 변성한다. 자, 이 문장을 딱 따로 빼놓는 거지. 그래놓고 적합한 곳에 넣으시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경우 할때 가리키는 게딱 이게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문장 넣기 같은 경우는 요 부분이 딱 좋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조심하고, 뭐그 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핑크색으로 친 부분들이 있지? 핑크색으로 친 부분들에 있어서 뭐 빈칸, 뭐 나오려면 나올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빈칸 내고 싶진 않아. 뭐 여하튼 지금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그 문장 넣기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대비를 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만 파악하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 뭐 전체적인 흐름이 뭐라고 했어? 배경에서 어떤 문제점. 애완동물을 아무렇게나 유기하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을 딱 제시를 했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자신의 주장을 펼쳤고, 그 아래쪽에서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하겠다. 아, 그리고 이거 보니까 만일 빈칸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 부분 조금 잡아둬야 될것 같아. 이 부분.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이야. 어떤 형성돼? 그 애완동물 주인의,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해서 그 형성된 잘못된 믿음. 바로 요 부분 정도는 또 빈칸에 괜찮지 않겠나? 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23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